뒤입니다. 좋아요. 아직 좋습니다. 아, 1등의 소가! 1등의 소가! 아, 1등의 소가! 김현철 2명! 2단지 진입 김현철! 자, 김현철. 자, 단지에 다다랐네요. 뭐야, 이게? 단지에 다다랐네요. 자, 탈출 타이밍! 자, 역시 좀 짧으니까 반동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2단계! 그렇죠, 2단계! 부표! 자, 부표에 불을 틀어놓고 얼굴로! 자, DJ가 얼굴로 집중합니다! 자, DJ가 얼굴로 집중합니다! 어, 먹어, 물 먹어! 자, 물 다 먹어요! 거의 샤워 수준입니다. 아, 지금 아, 비대요. 비대요. 아유, 비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비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 현철이 깨끗해졌어요. 자, 2단계 도전! 자, 2단계 도전! 2단계 도전! 잘하는데? 이병 속출. 기적이다. 잘하는데? 이병 속출, 3단계 진입하는 김현철! 3단계 진입하는 김현철! 아, 3단지에 시작하자마자 탈라 베스트다. 국선도를 했던 박홍준보다 낫고 18위기를 했던 허재영 선수보다 낫습니다. 이야, 초대박이에요. 3단계에서 입을 다 들으라든가 또 비대를 한번 쫙 해주시든가 그 선수가 입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물을 다 먹어줬어요 지금. 다음 선수들부터는 물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자, 이제 아자흔이라는 무술을 하는 김마섭 선수와 김규정 선수 나오시죠. 아자흔이 뭐예요? 한국 전통 무술로서 호신술, 발차기, 낙법으로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술. 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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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규정씨, 지금 심정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 뒤에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응원의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올라가면 현철이 형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만섭! 세계무술 고수팀의 세 번째 선수 김만섭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조, 유도 2단, 태권도 1단, 용무도 1단, 탑기도 3단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 1단계 아니면 2단계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드림팀 징크스죠. 예. 자, 과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김만섭. 자, 역시 도복을 그대로 착용을 하고 1단계 진입. 긴장됐어요. 자, 김만섭. 긴장됐어요. 자, 김만섭. 그렇죠. 아하, 역시! 아하, 역시! 아하, 역시! 아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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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그 자리! 야 답답하다, 진짜! 김현재! 김현재! 3단계! 나온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고기 반찬 해주셨죠? 예, 해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가야 된다고? 예. 어머니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고기값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김만섭 탈락입니다. 자, SS501 김규정이 도전을 합니다. 준비! 자, 과연 첫 출연이 어디까지 갈지 출발! 자, 김규정 첫 번째 눌렀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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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 1단계 절반 탈락! 김현철 3단계! 김현철 3단계! 타임! 왜 타임? 이게 잠깐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탈락하신 분들의 변명 1번이 뭔지 아세요? 네. 속도가 빨랐어요. 이걸 누가 지금 가장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현철 아저씨요. 김현철 아저씨. 알겠습니다. 오랄랄. 합기도의 명민호 선수 그리고 드림팀의 이상인 선수. 네. 지금까지 동료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땠어요? 가슴 아팠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아, 왜요?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네. 이상인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뭔가 보여주셔야죠. 네, 오늘의 목표는 일단 상대방 무술팀이 아니라 제 목표가 김현철로 바뀌었습니다. 김현철보다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명민호! 화이팅! 화이팅!
세계 무술 고수팀의 네 번째 선수는 명민호 선수입니다. 준비! 자, 현재 1등은 박지민의 56.98에 도전합니다. 출발! 명민호 출발! 자, 1단계에서 고수팀은 다 떨어졌는데요. 맞아. 고수팀은 다 떨어졌는데요. 역시! 자, 명민호 4단계 들어오니까 네 번째 라운드에서 역시 자, 에이스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 뭐야, 저거야? 자, 가운데 우표. 좋아요. 자, 굉장히 힘들게 하네요. 자, 이제 탈출 타이밍 좋죠? 자, 이제 3단계 들어섭니다. 명민호. 자, 그대로 탄력을 받아서 쭉쭉쭉쭉. 쭉쭉쭉쭉.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명민호 4단계 진입. 저거야 바로 저거야. 회전 방향이 쉽지 않아. 자, 교차가. 자, 회전 방향이. 자, 교차가 되죠. 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하! 4단계 거의 다 와서 너무 급하게 했어요. 많이 급하면 안 되는구나. 4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장인명 화이팅! 자, 그동안 좀 심사숙고해서 오래간만에 다시 등장을 한 이상인인데요. 자, 그런데 이상인은 지금 왕중왕전도 머릿속에 있겠지만 예. 김현철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상인 출발! 자, 오래간만에 이상인의 빠른 자, 몸걸이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옆으로 이동하는 이상인. 잘한다. 역시. 옆으로 이동하는 이상인. 좋아요. 자, 2단계 바로 뛰어가는 이상인. 가벼운데요. 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상인. 진짜 빠르다. 자, 2단계 탈출. 자, 이제 3단계. 자, 3단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자, 역시 한번. 다들 비슷한 장애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침착하네요. 이상해 4단계. 자 이제 4단계가 어려워요.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22초 지났습니다. 자 시간을 좀 지체하는데요. 네 빨리 가야죠. 자 그대로 뛰나요? 뛰면 안 돼. 자 그대로 뛰나요? 자 뛰어가요. 자 뛰어가요. 이거는 놀이공원에서 맞춘 건데. 예, 저건 아닌데, 네. 아, 이상이 탈락입니다. 네? 조금 났네. 자, 이제 딱 절반 달려왔습니다. 택견의 이희우. 우리팀의 진운. 네. 반전을 한번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여주겠습니다. 아, 자신감이 넘쳐요. 릴레이 경기할 때 몇 단계였었죠? 제 5단계였습니다. 이거. 아직은 안타깝게 지고 있지만 제가 아마 1등 할 것 같은데요. 진우 씨는 아까 릴레이 때 몇 단계였죠? 1단계였습니다. 성공하셨나요? 실패했습니다. 아 자신감 있습니다. 천천히. 자, 중심이 넘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입중. 지금은 자신 있나요? 죽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단계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유 1단계를 지나서 본인이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호언 장담을 했는데 드림팀에서는요 그렇게 심한 호언 장담과 본인의 자랑은 3단계를 못 넘습니다. 드림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설레발이에요. 그렇죠. 예. 자 준비. 자 택견단 시립 택견단의 이희우 선수 출발. 도전합니다. 자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단계 자 1단계 긴 다리를 이용해서 자 이제 바로 뛰어갔고요. 바로 뛰어갔고요. 좋아요. 현재까지 좋습니다. 자 현재까지 랩타임도 괜찮고요. 자 이제 3단계 고! 자 지금 양손을 돌리면서 화이팅. 네, 본인이 화이팅을 자 유도를 하고 21초 지나고 있어요. 자 긴다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아직까지 버텨냈어요. 다행입니다. 와. 자 균형을 다시 잡는 이유. 아 저기서 일어나기 힘들 텐데요.